청소년들이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알아야 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 범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청소년이 행한 범법 행위 중 기소된 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형사사법 제도에 회부되었거나 체포, 기소, 형 선고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은 통상 해당자가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폐쇄됩니다. 그러나 항상 폐쇄 조치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성인 범죄 기록으로 이관되어 영구 보존되기도 합니다. 기록의 폐쇄 또는 이관 여부는 범죄의 내용, 선고된 형의 내용, 청소년 범죄 기록 보유 기간 동안의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대학 진학 제한, 해외여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자가 유죄로 입증되었으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형사사법 제도의 특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판 금지 조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판 금지 조치는 대중매체가 특정 범죄와 관련한 청소년의 신분을 조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변호인이나 부모, 검찰, 법원, 경찰,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정부를 대신해서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자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이 허용됩니다.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법률 구조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청소년은 무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열하는 아시아와 관련된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 상담소를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